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소연료 전지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충전시간이 5에서 10시간 단위로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수소는 단 몇 분이면 매우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주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합니다. 수소를 사용하는 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적은 용량이지만 언덕에서 큰 파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추가로 탑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덕에서 부스터로 사용할 리튬 이온 전지는 충전 방전의 수에 제한을 가지고 있고 큰 출력이 필요할 경우 많은 양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출력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전거는 대용량의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평지 주행 중에는 남는 전기 에너지를 커패시터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언덕 같은 장소에서 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면 커패시터 방전 특성상 부스터 레벨의 큰 출력을 가지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연료전지에서 지속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면 남는 전기는 커패시터에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요약하면 수소전기자전거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고출력 버스트로 전달해 시스템 효율을 높이고 보다 부드럽고 반응성 있는 승차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전기자전거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축방향 플럭스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축방향 플럭스 모터는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정말 새로운 타입의 모터입니다. 다른 모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터는 고효율을 가지고 있는데 축방향 플럭스 모터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터에 회전자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BLDC 모터보다 뛰어난 무게 대비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석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인 토크를 가지게 되는데 언덕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파워를 자랑합니다. 최신 스포츠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테슬라, 벤츠에서 사용하는 모터 방식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로 축 방향 플럭스 모터의 설계는 단순하고 견고하며 다른 방식의 모터보다 기계 부품이 적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네 번째로 모터 특유의 소음까지 적어서 평화롭고 고요한 라이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모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이플로우에서는 AX 드라이브 전기 카고 바이크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은 모터 토크가 무려 최대 120Nm를 만들어냅니다. 페달에는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발전기를 설치해서 동력 보조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수소 에너지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0Nm의 강력한 견인 능력으로 대량의 물건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독립된 4개의 서스펜션은 캠핑과 같은 거친 오프로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카고바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성인 2인 승차까지 가능합니다. AX 드라이브보다 먼저 개발한 스완 스타일의 전기자전거는 이러한 컨셉의 근본이 되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모터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사용하는 독일 중앙구동 브로스 모터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수소연료 전지와 슈퍼 커패시터를 결합한 전기자전거입니다. 자동 변속기로 유명한 엔비올로 허브를 사용했습니다. 36V 120Nm 하이토크의 전기자전거와 카고바이크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바이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클릭 그리고 다양한 의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